안녕하세요. DSM-5 다섯 번째 영상에서는 우울장애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DSM-4에서는 기분장애 안에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DSM-5에서는 우울장애와 양극성 및 관련 장애로 각각 따로 범주화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장애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영상에서 조울증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울장애에는 우리가 우울증으로 부르는 주요 우울장애 말고도 기분부전장애, 지속성 우울장애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월경전 불쾌장애, 또 파괴적 기분조절 곤란장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대표적인 우울증이죠. 주요 우울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우울장애는 우울장애 중 가장 심각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진단 기준은 필수 증상인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 즐거움의 상실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을 포함해서 주요 우울증 사파에 해당하는 다음의 9개 항목 중 총 5개 이상 2주간 지속될 때 진단합니다. 자, 그럼 9개 항목이 무엇이냐? 첫 번째, 거의 매일 하루 대부분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이 든다. 두 번째, 거의 매일 하루 대부분의 일상에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 있고 감소가 일어난다. 세 번째, 수면에 변화가 있습니다. 불면 및 과다 수면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 체중의 변화가 있습니다. 체중 조절을 안 하는 상태에서 의미 있는 감소나 증가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다섯 번째, 정신 운동성이 초조해지거나 지체됩니다. 여섯 번째, 거의 매일 피로하거나 활력이 상실됩니다. 일곱 번째, 무가치함이나 과도하고 부적절한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여덟 번째, 사고력과 집중력이 감소되고 우유부단해집니다. 아홉 번째,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증상이 사회적으로나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고 이러한 주요 우울장애의 사파가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닐 때 진단이 됩니다. 주요 우울장애의 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유전적, 신경, 생화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위험인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외에 다양한 학자들의 가설을 통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의 치료는 약물치료 외에도 심리치료와 함께 병행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죠. 다음으로 우울장애의 두 번째, 지속성 우울장애, 기분부전장애라고도 불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 중에 필수 증상 한 개가 해당이 되고 또 주요 사파 두 개에 해당이 될 때 단 죽음에 대한 생각은 제외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2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고 다른 사람의 관찰로도 현저하게 드러나 보일 때 진단하게 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에는 이제 1년 이상 지속될 때 진단될 수 있습니다. 지속성 우울장애에서는요, 우울 증상이 사파적이 아닌 만성적인 것이 핵심입니다. 사파라는 말은 에피소드의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우울 증상의 시작이 있으면 그 증상이 사라지는 끝이 있어요. 그것을 한 번의 우울 사파로 보죠. 근데 지속성 우울장애에서는 시작과 끝이 없는 만성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원인으로는 주요 우울장애와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유전적, 기질적, 취약성, 어렸을 때 외상이 있거나 아니면 신경 생리학적인 원인, 그 외 다양한 원인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주로 하고 있고 이와 함께 운동처방 혹은 수면 형태 개선 등등 다양한 치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경전 불쾌장애입니다. DSM-4에서는 미분류에 속했지만 DSM-5에서 정식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PMS라고 불리는 월경전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여성은 전체 중 약 80% 정도인데요. 좀 더 심각한 형태인 월경전 불쾌장애, PMDD라고 부르죠. 이 경우에는 한 약 3-4%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진단은 생리 일주일 전부터 해당되는 증상들 중 5개 이상이 이전 12개월 기간 대부분 있었을 경우에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증상이 어떤 거가 있냐면 주요 우울장애의 증상들과 겹치는 증상들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신체 증상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원인의 경우에는 호르몬의 변화 과정 중인 세로토닌이 감소하고 GABA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 외에도 뭐 여러 원인으로 봅니다. 편두통을 동반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월경기 편두통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치료는 호르몬 검사, 골반 검사, 뭐 의학적 검사와 정신과적 평가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호르몬을 조절하는 피임약을 복용하게 된다든지 항우울제나 일반 진통제 같은 이런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파괴적 기분조절 장애입니다. 좀 전의 PMDD와 마찬가지로 DSM-4에서는 미분류였습니다. 근데 DSM-5에서는 우울장애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 파괴적 기분조절 장애 증상을 나타내는 아동 청소년에게서 양극성 장애로 과잉 진단이 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진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평균 주 3회 중2병 특징들 있죠. 수시로 기분이 바뀌거나 화를 자주 내고 분노 폭발 및 뭐 짜증 이런 것들이 언어나 행동으로 계속 나타나고 어떤 촉발 자극에 비해서 강도나 지속 시간이 굉장히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발달 수준에도 맞지 않게 나타나죠. 이런 증상이 가정이나 학교 또래 상황 등에서 1년 이상 지속이 되고요. 6세부터 18세까지 10세 이전에 발병 시 진단하게 됩니다. 이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은 간헐적 폭파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양극성 장애와 좀 헷갈릴 수가 있지만 동반 이환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ADHD, 품행장애, 물질사용장애와는 함께 나타나는 동반 이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의 경우에는 약물치료와 이제 심리치료 그리고 비지시적인 놀이치료 등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울장애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울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양극성 및 관련 장애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